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우에게 늘 사실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우는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해주고 멤버들을 항상 한 발자국 멀리서 다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지호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호가 네네. 제가 어리버리한 약간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지호가 잘 다 잡아줘요. 그래서 지호가 지호가 아주 저의 든든한 뭐라 해야 될까 정신적 뭐 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늘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늘 지호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호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보기 좋네요. 훈훈하네요. 좋아. 그리고 네. 저는 우리 유빈이에게 이름을 바꾼 우리 유빈이. 유빈이가 정말 오마이걸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마다 아이고 왜 그럴까. 근데 되게 잘하는 편인데 본인이 자꾸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표현을. 표현을 정말 잘해주고 있고 지금 이대로 열심히 같이 하자. 더 열심히 함께 하자.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승희 언니한테. 네. 저는 승희 언니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저의 부족한 점을 가장 많이 채워주는 멤버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항상 솔선수범하고 멤버들이 못하는 부분이나 서투른 부분을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멤버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사랑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저는 아린이에게 오늘도 승현이가 제 옆이네요. 참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런가 봐요. 저는 진짜 아린이를 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한편으로는 나이가 되게 어리지만 진짜 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구나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친구가 조금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필요할 때 네. 정말 필요할 때는 그냥 언제든지 와서 그냥 얘기해도 된다고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씨 저네요. 네, 우리 캔디리더 효정 씨는 요즘 들어서 저는 언니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리더라는 자리 되게 어려운데 아유. 언니가 솔직히 옛날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게 많이 보였었는데 그쵸? 요즘엔 너무 멋있게 어머. 그 오마이걸의 리더 자리를 해내가는 걸 보면서 언니가 되게 멋있고 그리고 아유. 또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다 좋다. 사랑합니다. 네 일단 저는 미미는 네? 멤버들 한 명 한 명 진짜 섬세하게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얘기하고 싶고 그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미미는 우리가 딱 한 번 힘들 때 진짜 안아주는 멤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진짜 티 안 난다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안아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언니 괜찮아요? 또는 뭔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미미의 섬세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오마이걸의 정체성은 미미도 화목한다. 저는 미미가 랩 가사 쓰고 미미가 뭔가 메이킹을 하는 거에 대한 저 완전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멤버라서 너무 고맙다 얘기하고 싶어요. 랩메이킹 어렵거든요 사실. 그럼요. 너무 고생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조한번님 씨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미 씨. 네, 조한번님께서 하이텐션이었다가 이럴 땐 또 뭉클하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지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심하네요. 에러.